귀엽지 않나? 우와. 야, 해 들어온 거 봐. 아, 예쁘다. 아, 저것도 예뻤어. 아우, 예쁘다. 예술이가 따뜻하다, 그냥. 그림 같았어. 와, 그냥 진짜. 그림 따로 걸어놓지 않아도 저게 진짜. 그림이네. 그냥 동양화네. 창문도 열어보자. 내가 봤을 때 언니,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. 힐링은 하고 싶고, 와, 대박. 우와. 우와, 여기가 미쳤다, 언니. 우와. 와, 여기가 미쳤다. 와, 야, 여름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딱. 아, 저 마루 공간 너무 좋다. 저희 딱 비 올 때 처음에서 국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. 네, 좋아요. 이게 다 위로 열 수 있게 돼 있네. 야, 나랑처럼.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? 진짜. 하나하나에 다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다. 아, 꿈의 집이다, 꿈의 집. 저 물소리 들으면서 이런 데서 살면 정말 좋지. 옷도 갈옷을 입으셨네요? 네,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황토. 본인 옷이네요? 네. 동양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저런 공간이거든요. 포인트는 한 30cm 정도의 턱이에요. 높이. 근데 거기가 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네. 좌식으로 딱 앉으면은 내 여기쯤까지는 가려주거든요. 그러니까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.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맞아요. 한옥의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한옥이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. 네. 옛날에 한옥이 거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처마가 아무리 나와도 비가 들이치잖아요. 그러면 창호지가 밑에까지 내려가 있으면 젖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턱을 어느 정도 높여놓고 그 위부터 그 종이로 된 창문을 만든 거예요. 그렇구나. 그런 이유가 삶의 지혜가 다 묻어 있군요. 네.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신기하다. 맞아. 턱 이렇게 있어. 할머니네 머리는 빨간 머리였는데. 너무 귀여웠어. 또 있는 거야? 또 있는 거야, 방이? 할머니 집에서 보던 거. 저. 아. 그거 알아? 숨바꼭질 때 이런 데 숨어서 숨는 거? 옛날 생각나네. 아기 때. 맞아. 와. 저기 막 숨어있고 그래요. 어릴 때 저 사이에 들어가고. 너무 좋았어요. 맞아. 맨날 숨어있고 저기. 옛날 생각나네. 봄이 이거 내 스타일이잖아. 봄이 예뻐. 내가 갖고 온 베개잖아 오늘. 진짜. 집주인이랑 우리 봄이 씨랑 취향이 아주 겹치네 보니까.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. 아 대박이다. 아 이걸 베야지. 아, 이 베개 내 스타일. 와, 여기 따뜻해. 우와, 이거 진짜 따뜻해. 우와. 바다.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진짜 이제. 할머니네 감성. 언니, 언니도 이 감성이야, 내가 봤을 때. 옛날에 이러고 딱 진짜 막. 교감 없고 치는 거였어. 표정이 확실히 행복해졌어. 밝아졌어요, 진짜.